만나면 좋은 친구 MBC 유네스코 등재 6주년을 기념한 사진전이 제주지방 해양경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감상할 수 있는 몰입형 전시 제주 해녀전입니다. 저는 제주도 칠성동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 이미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양종훈 교수입니다. 저는 한 30년 전부터 이제 제주도를 집중적으로 와봤습니다. 고향이라서 와보면서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는데 특히 한 20여 년 전부터 어릴 때 봐왔던 해녀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다큐멘터리 사진가 입장에서 아 이거 남겨야 되겠다. 이 남기는 것은 기록이고 그게 역사가 되는 거고 그게 미래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선물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20년간 차곡차곡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제주도 해양경찰청에서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이 어마어마한 공간에서 오늘 이 전시가 선보이게 된 겁니다. 제주지방 해양경찰청은 해녀 문화를 보존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제주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시 공간을 제공했는데요. 디지털 패브릭 패널을 활용한 작품은 사진 하나하나의 감동과 제주 해녀의 유산적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 섬유의 그 부분들을 그냥 인화에 이렇게 크게 하면 다 이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지거든요. AI를 동원하고 디지털을 동원하고 또 패브릭을 합쳐가지고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오련이, 원곳이 그냥 인화지에 작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오게 하는 정말 AI와 디지털의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저의 예술과 디지털, 과학의 힘을 우리 위대한 해녀분들에게 대입을 시켰더니 이렇게 또 멋지게 이번 전시회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패블릭 패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전시회를 보면서 어떻게 보는 것보다 각자가 다 생각을 자유롭게 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 해녀를 사랑하면서 제주 해녀가 앞으로 어떻게 더 정착화시키고 발전되고 세계화가 될 건가 하는 그 의미로 사랑으로 봐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녀 공동체의 가치와 제주 바다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2월까지 이어진 후 내년 초 일본 오사카 전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섬, 그 바람의 울림. 2022 제27회 제주 국제 관악제 여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8월 8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마에스트로 콘서트, 관악타 콩푸르, 청소년 및 동호인 등 다양한 관악 축제가 진행됩니다.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주의 여름을 예술로 물들이는 2022 제27회 제주 국제 관악제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름이면 전국 사찰에서는 템플 스테이가 열리는데요. 강원도 영월의 한 사찰에서도 이 템플 스테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며 함께하는 마음 수련의 시간. 바쁜 일상 속에 잊었던 평안을 찾아갈 수 있는 산중 사찰에서의 특별한 시간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피이님,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아니요. 맞아요. 본격적인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라고 하면은 모름지기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 계곡물에 발 담그고 바다로 가시는 분들. 그런데 저희가 누굽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뻔한 거 말고요. 아주 특별하게 수양의 길로, 수양의 길로 좀 안내를 해보려고요. 동윤 씨. 네? 동윤 씨가 뭘 한다고요? 수양이요, 수양. 그거 검색해보니까 그게 뭔가 울긋고 박나라냐? 바르게 뭐 약간 이런 단어인 것 같던데. 어우 쇼키 오마이갓. 피디님 요즘 화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 말이 너무 많았다. 이런 말만 제가요 오늘 좀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때? 저랑 같이 휴가 떠나보실래요? 휴양이 아니라 수양의 길이라고요?
너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그렇지. 일로예요? 일로? 길도 모르면서. 와, 하늘 멋지다. 뭐 어쨌든 특별한 휴가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치열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 찾는 곳. 영월 산중 사찰에서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영월군 김사관면 해발 800m, 망경대산 고지에 자리 잡은 한 사찰. 호기롭게 출발한 경륜 씨. 수양의 길 잘 찾아가고 있나요? 야, 이제야 다 왔네. 야, 진짜 이때 한번 날아가지고 저기 진짜 아래로 여기 뭐 해발 명이 돌아가면 800m. 야, 내가 진짜 휴가 나 오는데 여기 오는데 휴가철에 웬만해요. 저는 진짜 산도 안 가는데 여기 휴가로 오는데 등산을 하면 어머.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화가 많은 경륜 씨를 이끌어 주실 분 오늘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네. 어,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피디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가 점점 화가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진 것 같아요. 힘든 것도 까마득하게 까먹고. 아우, 아주 사뿐사뿐. 걷는 느낌도 안 나는지 올라왔지 뭐예요. 아니, 이래가지고 옛말에 그 방송국 놈들이라는 말이 이래서 생긴 거예요. 피디님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사뿐사뿐. 여기 네. 사찰, 일단 무슨 사찰이에요? 여기는 망경산사고요. 네.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해 있고요. 이름하여 산꼬라대 길입니다. 네. 그래서 올라오실 때는 구비가 30구비예요. 아~ 그래서 구비구비 돌아오실 때마다 정말로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올라오시고 나면 그런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걸 다 잃어버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여기에서 저 그러면 조금 다른 모습에 제가 돼서 태어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이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부처님의 참된 여덟 가지 진리, 팔정도를 상징하는 꽃밭을 만들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의 잎사귀 모양으로 야생화 단지를 가꾸고 있는 사찰.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주지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우, 주지스님 저 진짜 스님 말씀 오늘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망경산사 어떤 사찰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망경산사는 발알망자의 경치경자, 경관이 아름다워서 바라보는 곳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연경관 자체가 아름답고 해서 네. 네,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고 그런 것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사찰에 머물며 지혜와 자비를 배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체험 전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템프스테이 하고는 소감인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써놓으신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나의 마음가짐도 어떻구나, 어떻겠구나. 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괜히 왔다 이런 거 써놨으면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 그러니까 많이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으셨어요. 역시 우문연답의 소통으로 깨달음을 주시네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간. 그 깨달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곳 산사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과 열매, 자연이 내어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피디님, 제가 말이죠. 진짜 이게 큰 깨달음을 자꾸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 딱 오니까는요. 제가 너무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감문을 보니까는요. 이 행복을, 감사함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저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 아니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희 네? 프로그램에는 낮잠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있는 프로그램에다 그 낮잠 프로그램 살짝만 끼워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보리수 따라가요. 뜨거운 햇볕 속에 제철 맞아 빨갛게 자리근 보리수 열매.
보리수 이 젊은 분들 여기 오면은 사실 이 열매가 그 열매구나 바로 알지 못하죠. 그렇죠. 어떤 네. 분들은 앵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 네. 앵두와 보리수 이렇게 다릅니다. 앵두는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자라고 달콤한데요. 보리수는 열매 꼭지가 길고 떫은 맛이 납니다. 이걸 그냥 따가지고 바로 먹어도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는 그 굉장히 청정한 지역이라서 공해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드셔도 돼요. 야,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처음 식품 달콤하고 텁텁하다고 하셨는데 그 텁텁함은 진짜 끝맛의 한 1% 밖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 이거 보리수 따가지고 먹고 네. 싶은데 이거 어떤 뭐 마음가짐이 막 필요해요? 마음가짐은 따로 없지만 뭐 굳이 마음가짐이라 그러면 이 자연에 대한 감사 그거를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야, 하나 정말 소중하게 따먹으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수행이 아닌 듯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사이 앞으로 이 길을 함께 걷게 될 운명의 상대가 오고 있는데 누군데요? 안 오시는데? 오늘 경인 씨의 템플 스테이를 네. 인도해줄 팀장님 선배님 선배님? 참가자들과 어떤 사찰 생활을 체험하고 어떤 수행 정신을 배우게 될지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선배님까지 필요해? 이런 게? 아니 내가 템플스테이를 하겠다는데 무슨 선배님까지 모셔오고 자시고 할 일이에요 이게? 아니 왜요? 선배님한테 배우면 좋잖아요. 설정 좋은데 뭐. 자 조금 진정해 주시고 그 사이 누군가 도착을 했단 말이죠. 선배님이세요? 아 선배님이요? 아니 선배님이시라고 피디님이. 내가 전국 컨텐츠 섭외 1순위 박경렬 래퍼던 거 모르나 나 1순위 박경렬 래퍼던 거 모르나. 아 제가 여기 응. 세 번째 방문이에요. 아 근데 저보다 동생 아니에요? 제가요? 아니요. 아 언니 저 훨씬 어리거든요. 선배님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아니 근데 선배님 여기 템플스테이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이제 가끔 일에 치일 때 숲속 안에 절을 오면은 마음도 좀 편해지고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한 번씩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쁘게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일까? 바쁘고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숙명을 타고난 것일까? 해야 하고 해내야 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잠시 뒤로 하고 자연과 휴식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들. 오후 5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 공양 시간이 됐는데요. 깊고 깊은 산에서 자란 다양한 무공의 산나물들 가득한 사찰의 저녁 공양. 야 사찰! 산나물 무침, 단호박찜, 산초기름에 구워낸 두부, 그리고 연잎가루 넣어진 밥까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봄부터 스님들이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산나물들이 이렇게 상에 가득 오르는데요. 이 나물 반찬에 반해서 철마다 찾는 참가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경유 씨, 사찰 음식 맛이 어떤가요? 우와 나물 쉽잖아요. 나물 쉽잖아요. 소고기 맛이네요. 소고기 뻥이에요. 진짜 도시에선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란 말이죠. 도시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 아니 원래 나물을 막 이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다 뭔가 삼삼한데 계속 들어가는 맛이에요. 스카이라운지에서 스테이크 썰기. 자. 사찰 음식에서 5인분 혼자 내가 다 먹기. 아니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세 번째 찾아온 참가자인데 당연히 스카이라운지.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찰 음식이 계속 우리가 손이 가고 손이 가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자연에서 온 맛이라고 하면 사실 맛이 없을 것만 같고 한데
먹어보면은 계속 밥도 같이 들어가고 또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아요. 맛있어서. 자연이 내어준 음식.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러운 음식. 온갖 욕심은 버리고 몸을 위한 약으로 깨달음을 이루고자 받은 공양의 그릇을 다 비우고. 바쁜 현대인들의 휴식의 공간은 어디가 가장 좋을까? 숲에서 나는 새와 곤충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이 자연의 소리에 잠시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어떨까요? 여러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들. 막혀있는 듯 답답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잠시 마음을 열고 큰 숨을 쉴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의 시간이 되고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되고 나를 찾는 시간이 되는 언덕에서의 명상의 시간.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경륜 씨도 명상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스님. 나도 일어나야 되네. 일어나주시면 감사하죠. 네. 제가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건데 이 사찰에 왔을 때는 뭔가 108배를 좀 해야 되고 뭔가 정신 수양을 좀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가지고 놀랬거든요. 템플스테이는 종교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자연 환경이 주는 편안함 또 거기에 스님들이 사시는 모습 속에서 그냥 얻어가는 거지. 요즘에는 유튜브도 선생님이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강의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 찾아볼 수 있어. 맞아요.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는 곳.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이곳이 아닐까요? 지금 이곳에서 이대로 멈춰도 좋을 만큼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자담을 나누며 더 가까워진 시간. 결국 우리는 상처받은 그 이상을 치유받으며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도 안 되는 이 시간 안에 정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템플스테이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또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또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정이 더 빨리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하루. 맞아요. 화가 조금 누그러지신 거 아세요? 제가 진짜 언제 느꼈냐면요. 어려도 한참 어려다. 아 진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박경윤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끝까지 언니라고는 안 하시네요. 네 언니. 박경윤 리포터와 함께한 특별한 여름. 마음이 비우고 자신을 찾는 여행, 여러분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섬 속의 섬 우도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대요. 몸이 이곳저곳 불편한 마을 주민들을 위해 우도를 찾은 천사 같은 분들이라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저기 안 아픈 곳 없는 마을 사람들 다 모이세요. 여름 한철 우도에 마련된 특급 진료실. 안 아픈 데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휴가 기간에 원래 우리 쉬어야 되는데 원장님은 쉬는 것보다 와서 이 의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 동네 삼촌들에게 침을 맞고 좋아지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보다 뜨겁고 아름다웠던 여름 이야기 지금 만나보실까요? 제주에서도 핫한 아름다운 섬 우도. 이 여름 우도 조일리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들인데요. 침상부터 준비가 바쁜데요. 이분들 맞습니다. 바로 부산의 한 한의원에서 오신 의료봉사단 분들이세요. 많은 분들이 섬까지 나가서 치료받으러 나가지 못하고 아픈 채
아픈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냥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을 며칠, 5일 동안 쭉 있으면서 치료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치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쁘면서도 더 슬픈 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인데도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난해 우도 출신 직원의 요청으로 우연히 시작하게 된 우도 의료봉사. 올해도 찾아와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바닷일과 밭일로 몸 성한 곳이 없는 우도 삼촌들. 하지만 섬이라 의료 여건이 마땅치 않은 상황. 마을에서도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이장 입장에서 어르신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이런 이 의료 복지 쪽으로 다른 분들도 아마 더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의료 이 봉사를 더 신경 써서 이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머, 우리 삼촌들 소문 듣고 벌써 걸음들 하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짝 다리도 아프고 아픔 많이 아픕니다. 우리 하루방이 작년이 계속 맞지만 다리는 일주일 안 아파. 난 내물은 아니야 죽이. 나 침만 마시고다 시시오다 했나든. 아 울림은 아니고 3일 맞지는 아 호끈해. 여름 시즌 조일리 한방병원. 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문전성 씨. 기다리는 분들은 담소도 나누시며 동네 사랑방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어디가 제일 아프시죠? 지금 허리하고. 허리하고. 이 다리 죽어본 덕분에. 예예. 예. 다리하고. 일단 1등은 허리 아프고. 예. 2등은 다리 아픈데 왼쪽이 더 아프시고. 항상 위로 먼저. 한의사 쌤. 우리 삼촌 속이라도 들여다보는지 정성껏 살피시는데요. 아유, 보기만 해도 얼마나 불편하실지 참 보기만 해도 안쓰럽네요. 자신은 돌보지 않고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이 느껴집니다. 우도라는 그 섬 특징 때문에 그 여자 환자분들은 거의 이제 배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궁궐격 계통의 문제들이 좀 같은 또래에 다른 도시 어르신들보다는 좀 더 심하신 것 같아요. 어깨, 허리, 무릎 다 안 좋으세요. 그런 삼촌들을 의료진은 세심하게 살피는데요. 아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살뜰하게 챙기시네요. 휴가도 포기하고 찾은 섬. 지난해 반겨주던 주민들이 떠올라 다시 찾았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 예약이 치열하답니다. 요비왕 안장 24에 원래 삼촌이 아침 일찍 이렇게 오면 안 되는다가 어제 오후에 오는데 어수 시간 아니 하면 안 될 거라 어수 시간 배나 막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이게 시간대별로 이게 9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하는데 이게 한 분당 침 맞고 뽑고 하는데 진료 치료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그 예약을 안 하고서는 이게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침도 맞고 부항도 뜨고 우리 삼촌들 몸 좀 가벼워지셨어요?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예. 뭐 나이 먹으니까 말이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저리고 뭐 머리도 아프고 이제 신발에 가니까 좀 효과 많이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피서와 휴가를 떠나는 여름. 한의사분들은 이 섬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나누며 뜨거운 땀을 흘리고 계시네요. 어느덧 하루의 진료가 다 끝났는데요. 근데 봉사단 분들의 일과는 다 끝난 게 아닌 모양입니다. 아니, 쓰레기 주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심코 버린 이제 도로변이나 이런 데 이제 뭐 일회용 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에 떠다니다가 들었다가 이제 밀려고. 아닌 게 아니라 구석구석 쓰레기가 참 많네요. 아름다운 우도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 줄 몰랐네요. 덕분에 오늘 우도가 좀 더 깨끗해졌어요. 아, 정말 하나에 모아서 거기 뭐야 여기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저희가 지켜야 될 자연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는데 모두 함께 놀러 오신 분들은 가져오신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분리수거까지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또 하루가 열립니다. 삼촌들, 오늘도 일찌감치 오셨네요. 이번 의료봉사는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병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조금 더 넉넉하게 만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치료를 일시적으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진행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만성 질환들은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지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고 있는 거고.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동네 어르신들 모습을 보니 올 때보다 한결 가뿐해 보이시네요. 저녁에 잠을 못 잤었어요. 근데 그때 막고 요즘에는 목은 아파서 잠 못 자는 일은 없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거든요. 쥐가 나는데 요즘은 침을 맞고 나니까 그 쥐 나는 그런 기색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좀 효과가 보고 있지 않나. 하나하나 이렇게 올 때마다 어떤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다 고쳐주시고 가니까 항상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항상 여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살뜰히 살폈던 한방의료봉사단의 뜨거웠던 2022년의 여름날. 덕분에 우도 주민분들 몸과 마음이 조금은 더 편안해졌을 것 같네요. 앞으로 내내 이 아름다운 인연 이어가길 바라봅니다. 세대에게 힙한 트렌드로 주목받는 레트로 열풍. 입맛도 패션도 이제는 할매가 뜬다. 젊은 층에게는 신선함과 건강을, 어르신에게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주는 할메니얼의 매력. 그대들을 위한 핫플레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상도 영주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구수한 느낌이 어디 있나 했는데 지금 먹는 거 떡이죠. 건강한 떡과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 카페 하면 보통 케이크와 빵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장님께서는 유독 빵보단 떡을 고집하신다고요? 떡을 한 40년 정도 했는데요. 이 전통떡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젊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카페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카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전통 떡을 더 많이 알리고 싶었던 떡집 사장님. 그 덕에 어른들도 반가운 맛을 실컷 즐겨봅니다. 이 식혜와 먹으니까 정말 잘 어울리고 앞으로 이 카페 오면은 커피보다는 이 오히려 떡을 더 좋아하게 되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카페 분위기를 보면 마치 가꾸은 빵이랑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떡하고 이게 음료가 지금 너무 맛있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전통의 만남, 떡과 함께 즐기는 전통 음료도 인기 만점이라고요. 더운 여름에 딱 좋은 시원한 에이드부터 할머니의 구수함이 담겨있는 식혜까지. 어머나, 이 집 할매 입맛 제대로 취향 저격이다.
할머니 같은 느낌이야. 할매 입맛을 가졌다라고 하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요즘 MZ세대는 나는 그런 맛이 좋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특성들 때문에 우리 음식의 트렌드에도 이런 MZ세대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음식을 할매 음식이라 부르는가? 이제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국민 간식이라 불러주세요. 할매니어를 위한 두 번째 핫플레이스. 바로 패션. 패션인데요. 요즘은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느낌의 스타일링도 유행이랍니다. 가지각색의 화려한 무늬가 가득한 걸 보니 할머니 패션, 할미룩의 성지 맞네요. 여기는 분기인견인데 다양한 옷들과 침구류를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그 유명한 풍기인견,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이 경북 영주 풍기에서 만들어져서 여름 할미룩을 찾는 사람들에겐 여기가 딱인데요. 할머니들은 여름만 되면 이 옷을 찾는다고 합니다. 대체 인견의 매력이 뭔가요? 입어보니까 땀이 안 차고 그것도 협신력이 좋고 시원하고 여름을 좋아해요. 좋죠. 몸에도 안 붙고 시원하고. 예. 그래서 손주 것도 사고 이불도 사고 많이 샀어요 오늘. 인견은 인조 견직물이란 뜻으로 사람 인자에 비단 견자를 씁니다. 그만큼 부드럽고요. 얇고 시원하기까지 하대요. 이거 한번 입었던 분들은 못, 다른 건 못 입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째 입는데 한 번씩 와서 꼭 사가지고 와요, 여름에. 너무 시원해요. 또 사러 왔어요. 저희들은 침구에서부터 의류까지. 하물며 속옷까지 다 저희들 가족들은 다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입어본 사람은 없다는 풍기 인견. 여러분도 그 다양한 패션에 빠져보시죠. 귀여운 아이들 잠옷도 있고요. 편안한 일상복 스타일에 이불, 스카프, 속옷의 베개까지. 여러분이 필요한 건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사장님, 할매 스타일 아닌 것도 있는 거죠? 젊은 층에 맞는 디자인들을 조금 맞추고 있어요. 일반 밖에서 있는 옷들하고 디자인이 충분히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로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는 그거를 잘 맞춰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기 인견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타일뿐만 아니라 소재도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네요. 게다가 친환경의 자연 순환형 소재라 사람에게 좋은 만큼 자연에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오래 입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시고요. 물에 넣고 조물조물 하셔서 널어놓으시면 금방 마릅니다. 그리고 옷을 고르실 때 이런 신축성 없는 옷은 한 치수 큰 거, 그리고 다이마루 인견이라고 신축성 있는 인견이 있습니다. 고른 옷은 제 치수나 어쩌면 작게도 고르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사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더위는 깁니다. 인견 쇼핑 지금 시작해도 돼요. 여름에는 풍기인견 많이 사랑해주세요. 젊은 세대의 호기심과 중장년층의 향수를 사로잡은 할매니얼. 감성과 입맛 모두 챙길 수 있는 떡카페부터 여름 할미룩의 대표 풍기인견까지 여러분도 할머니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달팽이하고 촌딱하고 이렇게 콜라보로 해서 잘 건강한 보양식으로 만든 백숙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와, 이렇게 많은 달팽이는 처음이야. 끈적끈적 점액질. 이게 다 뮤신이라는 거지.
앞으로도 대체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 건데 그중에 하나가 달팽이인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고 몸에도 좋은 건강 보양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5년 전부터 달팽이를 직접 사육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달팽이들 좋은 재료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달팽이 냄새를 잡기 위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연잎. 땅 위의 전복 달팽이 마구마구 추가요. 찜을 드리죠. 바로 불을 끄고 바로 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두 시간을 그대로 또 놔둡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다시 삶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지면서 식감도 좋아집니다. 여기 혹시 건강원인가요? 한약재와 달팽이를 푹 달여서 만든 달팽이 진액. 이것만 먹어도 보양은 끝이겠는데? 꼬끼요. 달팽이 내장을 먹고 자라는 토종닭들. 그래서 그런가 반질반질 윤기가 나는 것 같아. 푹 익었다. 조금 이따 만나자. 그리고 달팽이 백숙. 너무 퍼주시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들었던 에스카르고를 광주에서 먹어보다니 역시 풍미가 남다르네. 양송이와 추무침으로 달팽이 손쉽게 도전. 나는 이제부터 골뱅이보다는 달팽이다. 역시 여름엔 이열치열이지. 달팽이가 들어가 기름기가 덜한 것 같기도 한데 캬, 먹는 순간 끙끙 앓게 되는 국물 너무 감동이었어. 돌돌 빼먹는 재미가 있는 달팽이. 내장까지 녹진하네. 피부도 왠지 더 촉촉해지는 것 같아. 퍽퍽해서 멀리하던 닭가슴살도 여기는 완전 땡큐. 닭다리는 역시 손으로 잡고 뜯어줘야 보기 들어오지 암. 죽 먹기 전에 국물 미리 빼놓길 잘했다. 꾸덕한 게 입에 착 달라붙네. 저는 이 달팽이 요리를 많이 소비자들이 접목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가까운 데로 찾아가서 그렇게 2호점, 3호점 이렇게 한번 내서 달팽이 요리가 사람 몸에 좋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찍고 이번엔 미국이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나? 보일링 크랩? 이게 뭐지? 보일링 크랩은 미국 남부식 해물찜이고요. 좀 특이한 거는 봉지에 넣어서 소스를 같이 버무려서 같이 이제 비벼서 드시면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낯선 이 음식. 눈으로 보니까 감이 오네. 이런 느낌이구나. 누나가 시애틀에 있는데 그쪽에서 한번 먹어보고 그렇게 몇 군데 없어서 광주에서는 아예 없고 좀 대중적으로 좀 저렴하게 공급해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외국 음식이 저희 입맛에는 좀 맞지 않고 좀 많이 짜거든요.
좀 현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좀 소스는 좀 덜 자극적이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원래 메뉴보다 이제 더 많이 드실 수 있게 추가 메뉴를 따로 넣어놨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그렇다면 저는 통오징어 추가요. 해물도 해물 나름 각자 다 타이밍이 있다고. 구석구석 묻어라. 더 맛있어져라. 얍!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이 방망이는 또 무엇인고? 저는 따뜻할 때 미리 넣어서 비벼 놓으시고 이건 이제 손으로 장갑 끼고 그냥 드시면 돼요. 자, 랍스터부터 손질 들어가자. 조금 힘들다면 사장님 찬스. 이게 웬 호사야? 나 지금 하와이인가? 아 맞다, 한국이지. 순간 착각할 뻔했네. 같은 소스지만 재료가 달라서 맛도 다 다르게 느껴지네. 역시 사이드도 하와이 스타일. 웬만한 바비큐 전문점 부럽지 않아.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은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나가도록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네, 보양식. 이 여름을 무더운이 견디려면 기력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몸이 튼튼해야겠죠. 나라마다 사람마다 저마다 좋아하는 보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나만의 보양식으로 더위에 지친 나에게 힘내라고 대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젖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척 마른 척 흘렸었지. 온종일 하늘만 올려다보고만 있을 건가 봐. 네 옆에 기대고 싶은 내 맘 고맙습니다.